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 휴가는 몇 개일까? 연차 휴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 휴가란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서 부여하는 유급 휴가를 뜻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요.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를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히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내어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과중되었다 정도의 사유로는 이러한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전 1년 이상 근속을 하고 8할 이상의 출근을 했을 때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을 한 자이거나 혹은 8할 미만을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월에 하나씩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휴가의 경우에는 장기 근속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한 개씩의 연차를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는 최대 25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조건인 출근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출근율의 계산은 실제 출근을 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 즉 출근일을 휴무일, 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제 출근을 하진 않았지만 출근 여부가 문제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정 출근 간주 기간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근으로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분모인 소정 근로일과 분자인 출근일 모두에서 포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휴직, 정직 기간 등을 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기간이거나 혹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는 결근으로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간주할 때에는 소정 근로일에는 포함하지만 분자인 출근일에서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있는데요.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단체 행동권의 정당한 행사이기 때문에 결근으로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한 자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출근일 소정 근로일에서 모두 제외하되 휴가일수는 비례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